16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각각 전략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을 위한 텃밭 다지기에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강화를 방문해 이번 보궐선거를 제2차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오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정구 의원과 부산 시의원을 거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킬 진짜 일꾼이라고 호소하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금정구의 지역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언급하는 건 물론 야권의 부산 금정 단일화 합의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또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진영의 험지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한현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화군에 연 300억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약속하고 지역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난 총선에 이은 2차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화 국민 여러분께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의 2차 통과를 할 전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진취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수 재선거 지역인 전남 곡성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웅두 군수 후보를 지지하며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민심 잡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오늘 후보자 토론을 실시했는데 여론조사를 거쳐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